선미 형이 특별한 걸 준비했대요. 이 칵테일을 맛보면서 또 재밌게 멤버들이랑 토크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원우 씨가 우리 원우 형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원우 형 바로 뭐죠? 네, 칵테일 파티 TMI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거 TMI 토크를 하면서 호시 형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 TMI 토크를 하면서 웃지 말자요. 웃지 말자고요? 아니면 우리 시원하게 다 같이 웃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갑니다. 학창 시절 관련 질문이에요. 네. 자, 학창 시절 CA 무슨 부서였는지. 저는 워낙 보컬이었다 보니까 그룹 사운드 밴드부. 아, 널 잊어야 해. 아, 저도 했었어요. 십자수요. 십자수. 십자수. 민규 씨가 십자수. 네, 한 두. 저는 순두부요. 순두부. 아, 순두부. 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서울로 왔어요. 저도 서울. 서울로. 나 제주도. 제주도. 저도 제주도 갔어요. 한라산. 저는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서울 가는 게 그거였는데 이제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거. 맞아 맞아. 나도 진짜 좋아요. 숙소 5분 거리 코엑스 또 갔고. 예. 네. 나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일자 투어 갔었어. 진짜? 자, 그 어린이집 다닐 때 무슨 유치원이었는지. 아니요, 무슨 유치원 어떤 반이었는지. 어떤 반이었는지. 저는 그 유치원 반 이름 생각났는데 저희 초등학교 반 이름들이 되게 특이했어요. 뭔데요? 저 1학년 때 미반. 아... 미반? 미반? 혹시 도레미파 소리인가요? 아니요. 2학년 때 예반. 예반. 3학년 때 선반, 그리고 4학년 때 진반. 진선, 미예 이렇게 있었어요. 진선, 미예? 도겸이 반은 무슨 반이었어요? 저는 햇반? 웃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 진짜 햇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햇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햇반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운동회 때 꼭 나갔던 종목은? 저요. 저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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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3000미터? 3000미터요? 3000. 그때는 이제 한 바퀴 돌면 300. 10바퀴 돌아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달리기 있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비둘기. 뭐 해야 돼? 나와서 뭐 해야 돼? 아니 나 다 웃었잖아. 그것도 비둘기가. 이거 그 어릴 때 어떤 학원 다녔는지. 아, 학원. 나 무에타이 학원 다녔어. 야, 무에타이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데. 나 있어. 나 골프 학원 다녔어. 와, 역시. 그 잡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골프 엉덩이 무릎이 나오면 안 되고. Let's kill this love. 네. 세븐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어떤 무슨 과에 갔을지. 저는 이미 광고 제작과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디자인과 가고 싶어. 약간. 그러니까 사람을 인터뷰하는 일도 어쨌든 기자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자과인 건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거리를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이제 멤버들의 일상 습관 TMI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멤버들의 잠버릇. 유명한 게 있나요? 약간 이번 홈 활동할 때 진짜 코 많이 골더라. 뭐지? 아, 피곤했나 본지. 이게 그냥 고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져. 처음에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아니 근데 에이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오버 안 하고 옆에 자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쌓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호랑이의 포즈가 올라갔어. 야 진짜. 다음 질문. 막내 디노가 누구한테까지 반말을 하는지. 막내 디노가 반말은 다 하잖아요. 네, 이제 형들이 다 받아줘서 다 하는 것 같고. 아, 몇 명 안 하는 애들 있잖아. 제일 먼저 반말이 트인 사람이 있긴 하죠. 누구예요? 승관이. 아예 트였네. 반말이 아니라. 저요? 못튼 사람은 없는 거. 아, 에스컵스 그럼 오늘부로 반말해요 그냥. 가끔씩 반말 쓰는데. 아 형, 야. 아 형 잘 때 써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아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고 있어요. 네. 잘 자라고. 네, 이렇게 세븐틴의 TMI 시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한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굉장히 유익.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멤버들과 예쁜 칵테일 먹으면서 이런 맞아요. 얘기를 나누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건배 한번 할까요? 아, 그럴까요? 좋죠, 좋죠. 건배 사업. 다음 코너를 위한 마무리 건배. 자, 반쯤 비어 있는 이 잔에 우정을 담아서 하나, 둘, 셋, 건배. 예, 여러분 지금 앞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그 앨범의 개수입니다. 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바로 저희 그 앨범이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4년 동안 와. 13장을 냈는데 네네네. 저희 세븐틴 인원 수랑 같아요. 와. 와, 이게 정말 운명 아닌 운명이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네. 아, 그만큼 앨범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처음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낸 데뷔 앨범 세븐틴이 세상 밖으로 공개된 그 첫 앨범. 아, 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세븐틴 캐러. 와, 이 앨범. 진짜 처음이다.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봤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앨범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저희들께 신기해서 보고 그때 당시에 앨범이 이제 딱지 형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쪽에는 한 버전, 이쪽에는 한 버전이 딱지가 돼서 아, 접혀졌을 때 하나가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막 와 이거 대박인데요? 막 이랬는데 진짜 그게 딱지가 될 줄 몰랐죠. 네. 그때는 그 세븐틴 프로젝트도 했었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 세븐젝트가 있었네. 그쵸, 데뷔 제작 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세븐틴 프로젝트도 다 끝났는데도 그 앨범 발매일을 몰랐어 우리가. 그리고 회식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데뷔다 하고 이제 뭐 음악 방송 잡혔다 들으면서 우리끼리 막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자, 다음 앨범은 두 번째 미니 앨범이죠. 혹시 보이즈 비? 보이즈 비. 그리고 디노 핑킹감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왔지 않았나? 그치? 아, 그것도 아까 정한이 형 이어서 말하려다 말 안 했는데 저도 이때 이후로는 짧은 머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거쳐가는 과정인 거죠. 무조건 뒷머리는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 만세까지는 무대에서 포인트 안무를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그치? 그렇지, 많이 바꿨지. 이거 막 이거 펌프질 하는 것도 바꾸고 막 그래서 이 앨범이 섞여서 만낀다 한번 했었지. 와. 우리 펑펑 시상식에서도 그 만세 할 때 너무 설렜어요. 마마를 처음 같이 의자 처음 가게 돼. 의자 안무. 아, 그건 지금 봐도 멋있더라. 책상 안무. 이제 싱글이에요. 디지털 싱글. 우리 첫 싱글. Q&A. 와. 야. 아, 저 에이. 가쁜 Q. 당연히 러브레터 나올 줄 알았는데. 러브레터 나올 줄 알았는데. 저랑 이제 코피형이랑 우지형이랑 셋이서 사실 저 노래도 굉장히 좀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져 있다가 무대를 한번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맞아요. 노래죠. 이제 저희 정규 1집 러브레터 와 그때 기억이 많이 난다. 미래 자켓 촬영도 제주도 가서 맞아요. 진짜 그 맞아. 좋은 집이 빌어서 거기서 와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엄청 불었었어. 첫이 되게 많네 이 앨범이. 첫이 정규 1집 저희가 데뷔하고도 이제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규 1집을 내면서 꽉꽉 채워서 지금도 캐럿터 생활을 명반으로 명반으로 부르는 그게는 정말 좋은 수록곡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첫 1위를 했고 스테이가 처음으로 하이라이트가 지금 나오잖아요. 하람에는 그 점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저 하람에 소름이었어요. 정규 하람에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소름이었어. 맞아. 감동을 처음 받았나 보네. 맞아 맞아. 그래서 처음 이게 나왔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리패키지죠. 정규 앨범에서 이어지는 리패키지. 야. 와. 나이스. 효자곡이죠, 효자곡. 정말 멋있는 곡이죠. 방송에서도 이제 놀라운 토요일 뭐 드림마켓에서도 나이스 계속 외쳐주시고 야구장에서도 네, 야구장에도 뭐 야구장 정말 가장 많이 들리는 음악인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정말 아주 나이스 나오기 전에 그 가이드 들었을 때는 이거는 대박이다. 우리 막 다 같이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들으면서. 사실 아주 나이스가 예쁘다보다 나오지 전에 먼저 나왔어요. 예쁘다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나왔어요. 자 다음 앨범 갈까요? 자 다음 앨범은 고잉 세븐틴. 진짜 명반이었지. 자 타이틀곡 붐붐. 우리가 공중파 첫 1위. 맞아요. 뮤직뱅크 첫 1위. 뮤직비디오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때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활주로 같은 데 찍었는데 정말 11월 말이었나요? 진짜 아직도 정말 살면서 그때 느꼈던 추위보다 무지겨. 추웠어 맞아요. 자 다음 제가 들고 있는 앨범은 야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반지가 그려져 있어요. 올 원. 와
일단 커버 사진부터 되게 남다르네요. 야, 저 반지 네. 이 반지 아닌 거 알지? 어. 전반지. 전반지. 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중에 반지를 한번 바꾸지 않았나? 이때 바꿨어. 저때 바꿨죠? 정규 앨범 때.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또 아 이제 밝은 노래나 막 에너지 이런 노래만 하다가 살짝 틀이 약간 바뀌니까 우리 이거 좀 제대로 보여주자 해서 야, 이 앨범도 정말 중요해. 불문 때부터 다 중요해. 근데 이제 약간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너무 큰 도움이 된 앨범. 이때 진짜 호시 형이 막 숙소에서 야 진짜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대박이 나서 뮤직비디오 최초로 우리 세븐틴 최초로 1억 뷰 돌파를 했죠. 마침 뮤비가 나오네요. 아, 저 때 그 화창한 LA 날씨를 잊을 수 있나요? 난 저 사막이 와, 아직도 영상을 보는데 내가 저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음 앨범은 바로 Teen Age. 아. 빠바밤밤밤밤. 우리라서 그런가? 그리고 이 정규 2집을 위해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먼저 4개 나오고 리더 타이틀까지 다섯 편을 찍었으니까. 그다음에 유닛별로.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했나 싶어. 그 뮤비도 전국적으로 찍었어요. 일본에서 찍고 세계적으로 찍고. 전국적인 거는 이제 아,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저희들이 뭔가 많은 힘을 줬던 앨범이 글로벌 했죠. 티네요, 진짜. Teen Age. 17 스페셜 앨범. 아이디어 디렉터스 컷. 고맙다. 이때 나오죠. 그냥 팬들과 뭔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나는 그 박수 끝나고 아, 뭐 리팩 뭐 스페셜 앨범 나온다길래 아, 그냥 되게 부드러운 거 하나? 뭐 리팩이니까 가볍게 가는데 더 세. 풍풍풍풍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이때 아마 중간에 디에이팅이 아팠다가 저 이때는 돌아왔죠. 이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티네이지 활동하고 나서 연말 시상식을 함께 못하고 연말 시상식 끝나고 내년 초에 저걸로 같이 했지. 캐럴랜드에서 공개했어. 캐럴랜드에서 공개하고 이때쯤에 민규 인기가요. 아 맞아, 캐럴랜드에서 고맙다 처음 했지. 저거 첫 주 인기가 하는 날 도겸이랑 버논이가 생일이었고 나 인기가 MC가 된 첫날이었고 세븐틴의 첫 그 유닛 앨범 이제 활동곡 거짓말. 저 때는 이제 제가 인기가 MC로 있는데 멤버들이 활동하러 왔잖아요. 그게 완전 처음이잖아. 내가 같이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그치. 나는 MC를 하러 간 거고 너는 활동을 하러 간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이 무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 같고 내가 저도 집에서 TV로 틀었는데 나 내 자신이 되게 알지. 같이 봤잖아. 우리 자신이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애들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좋은 곡으로 네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안 될까요? 언제쯤 또 좋은 또 그쵸 네. 키워드 만나면 키워드 좋은 만나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부석수는 또 하면 되죠. 와! 네 저희가 이번 4주년을 축하하는 그냥 보내기는 아쉽잖아요. 네, 케이크를 좀 준비해봤어요. 야 이거 자 그럼 다 같이 축하 한번 저기 뭐야 노래 한번 부르고 촛불 불어볼까요? 세븐틴 네 살 되는 날 5, 6, 7, 4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세븐틴 생일 축하합니다 세븐틴 생일 맞지? 네, 세븐틴 생일 맞죠. 저희가 지금 4주년까지 합쳐서 세븐틴으로 데뷔한 지 1462일이나 됐어요. 1462밤이나 잤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많이 잤네. 민규 씨 그만 자라고 콜콜콜 앨범 세븐틴 일본 데뷔 앨범 미니 앨범 We Make You. 와우. We Make You. We Make You. 네. 이것도 제 세븐틴의 그 뭐냐 에너지 넘치는 곡에 그 얘기를 한다면 절대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죠. 네,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한국 콘서트에서도 할 정도로. 맞아요. 그만큼 신이 나고 그만큼 안무도 굉장히 힘이 격하고 넘치죠. 에너지 넘치죠. 네. 네. 이거 격한 안무로 팬들이 멤버들의 체력을 걱정하는 타이틀곡이라고 네. 이거는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막 걱정하지 네. 마시면 하는데 걱정해주세요. 네, 걱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좀 밝은 앨범입니다. You Make My Day. 와! 나 이 앨범 너무 좋아. You Make My Day. 진짜 너무 좋아. You Make My Day 앨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상 다양한 음악을 앨범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때는 딱 여름에 맞는 곡들을 다 담았어요. 그럼 저것도 그거 아니었어? 우리 콘서트에서 트레일러
우리 이렇게 꽃 던지는 그 다 같이 영상 그 영상 공개하면서 그때 나는 팬들 환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백스테이지에서 들리는 거. 아 콘서트 끝났는데 이제 캐럿들이 그 컴백하는 영상을 딱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들끼리도 예 막 호시 그때 또 흥분해가지고 얘들아 대박 나자 막 얘들아 우리 그리고 딱 이 어쩌나 앨범이 끝나고 이제 수미차 나왔잖아요. 그 다음 앨범에 이 연결 구다리를 만들어주는. 자, 그 다음 앨범 수미차가 나오고 와, 뭐 이렇게 네. 멀리 갔냐? You made my dick 우리 많이 했다 다음 You made my dong You made my dong 자, 가장 최근 앨범이죠 아, 이것도 땅콩이네 홈은 뭐 가장 최근이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죠 일단 음악방송 10관왕 맞아, 와 야,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게 음악방송 첫 1등 했죠? 이랬는데 저기서 10관왕 그랬대 그리고 저때 처음으로 1등 했고 이때 처음으로 그 첫 주 모든 음악방송을 다 그리고 M 카운트다운에서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 했어요, 3주 연속 뮤직뱅크에서 아, 뮤직뱅크에서 3주 연속 1등 아, 맞네, 뮤직뱅크에서 이게 말이 되나 방송을 뭐야 못 나갔었는데 그때도 1위를 하고 그거 할 때 우리가 아마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해외 갔을 때 해외 갈 일이 있었는데 자카르타는 어디 한번 갔다 왔는데 맞아.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니까 알게 1위가 돼 있다고 막 맞아, 1등 했다고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저 앨범이랑 저 전 앨범이랑의 그 연결고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상반되네 네. 여름과 겨울 네. 이제 You Made My Dawn 끝나고 나서 우리 새로운 시작도 해야죠 새로운 시작 비엔딩 지금 저 커버 네.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되는 건 5월 26일인데 저건 5월 29일 날 발매되는 이제 네. 새 앨범이죠 1번 첫 싱글 앨범 앨범 네,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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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앨범. 아,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 곡의 뮤비를 못 봤는데 어떻게 나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고 네, 진짜로 그리고 이거 쭉 보면서 이제 어쨌든 또 다음 게 나온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반 책상 있잖아요 나중에 이 반을 더 채워서 이게 다 이렇게 앨범으로 채우면 멋있겠다 와. 앨범 카드 게임 하자 네, 내온 앨범들을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는 4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소감, 뭐 기뻤던 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근데 정말 다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뜻깊고 4년이 됐다는 게 정말 실감이 되네요. 지금 이거를 온전히 4주년이 돼가지고 서로 축하를 하고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프로의 네. 세븐틴의 또 새로운 앨범들과 앞으로의 세븐틴의 행보들을 기대하면서 네. 자, 이번 코너를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짤 한번 쳐야지 또. 네. 오케이. 네. 저 다음 코너가 또 있어요. 네. 앞으로도 행복하자고. 네. 앞으로도 네. 더 마무리는 이제 맞고. 이 빈자에다 행복을 담아서 앞으로도 네. 행복하자. 하나, 둘, 셋. 건배! 네, 저희가 촬영 전에 멤버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서로 썼잖아요. 네네네. 일단 제가 받은 사람이 디너거였어요. 디너. 형, 제 방에 그만 와요. 디너가 자주 가는 방 누구 있지? 형, 술 주래. 건강 챙겨주셔서 고맙다. 네, 저는 민규입니다. 아, 민규! 민규. 아까 장난을 친 게 난 좀 서운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 공개할 때도 조금 차갑게 대할 거야. 그렇게 알아둬. 안녕 방금 싸운 승관아 형이야. 자, 우리 또 공교롭게도 한솔이네요. 이제 버논이가 최근에 그 저희 행사에 하루 빠졌던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말 고마웠나 봐요. 덕분에 연습이 하루가 더 생겼다. 기억시운. 거기에 또 화살표 다른 사람이 맞아. 너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 218 브로 네, 이두겸 씨가 쓰셨나? 머리 그만 만지고 얼굴 그만 만지고 점점점 그 잘난 비주얼에 관리 좀 해 제발 답답해 그런데 제가 그 위에다 적었어요 요즘 관리하는데 왜 뭐라 하냐고 여기 안에서도? 안에서도 싸웠네? 롤링페이퍼 안에서 저는 성민입니다 도겸이 성민.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겨내자 세상에서 제일 착한 도겸아 성민이 화이팅! 형 진짜 너무 멋있어 고생하는 만큼 빛날 거야 218 브로 아우 너 정말 너무 한결같다 진짜 저는 정한이에게 우리 천사 항상 고맙고 그렇지 형 글씨 진짜 못 준이에게
캐럿들이 이제 형이 장난 제일 많이 치고 웃기고 바보 같은 거 다 알아. 형은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 더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장난 좀 그만. 준이 형, 장난 좀 그만 쳐. 아, 장난 좀. 네, 우지 거는 우지에 맞게 다 짧아. 그래서 운동 잘 부탁드림. 그다음에 드림 이거는 채모넌밖에 없다. 와, 쉽다. 우리 팀의 방패 같은 사람. 앞으로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아픔도 지금처럼 툭툭 쳐내주세요라고 하트 딱딱. 자, 우리 팀 비타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항상 밝게 웃는 승관이 되길. 야, 부승관, 진짜 넌 너무 좋을 때가 많아. 진짜 예능 프로 많이 나가는 모습 좋고 승승장구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넌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야, 진짜 눈물 맺힐 뻔했는데 한이 맺히네. 라면 안 좋아한다면서 저번에 비행기에서 라면 시켜 먹더라. 아, 맞아, 진짜. 최근에 다 먹어. 항상 건강 챙기면서 야,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알지. 서프라이즈, 조슈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우리 슈아 형, 사랑하는 우리 형. 형이랑 있으면 편안하고 너무 따뜻하고 재밌어 합니다. 웃으면서 기분 좋게 뭐든 즐겁게 하자. 사랑해 형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누구였어? 나! 야, 우와. 자기 거 먼저 있냐? 그래도 영어가 있어, 영어. 형, what's up? 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야, 초등 영어네. You're so good boy, always. I'm so thanks to you, bye. 야, 누구예요, 형? 얘야, 김민규야. You're so good boy. 김민규도 우리 중에 always, I'm so thanks. 승철이에게 방금 졸다가 꿈에 형 나옴. 네, 잘 들었습니다, 우지 형. 은발 잘 어울림. 야, 너지? 네, 형, 너지? 아,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잘 어울려. 우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게 배로 마늘 리더형. 그래서 형이 리더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원우 형, 게임 안에서 놀라운. 이행시. 원. 원우야, 우. 우. 김민규. 원우야, 우, 이건 거잖아. 노냐? 맞았어. 원우야,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살짝만 썰렁기고 줄여줘. 어, 원우야, 너 재미? 없어. 왜 요즘 재밌고 좋은데? 저 맞아요, 호시 형이에요. 순영이 얘기. 근데 진짜 좋은 말밖에 없어요. 형 침대 진짜 포근하고 좋더라.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정신은 아닐 거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I love you. 솔직한 속마음을 이렇게 한번 또 들어봤는데요. 우리 4주년을 다 같이 축하합시다. 셀러브리티. 네. 뭐 이렇게 잔은 없지만 빈 잔에다가 영혼함을 담아서 네. 네, 한번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세븐틴 영원하자!